어, 위험해. 오, 이게 상황이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 제가 충무로 와 있습니다. 저 오늘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는데 요즘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이 형 보통 지하철 탈 때 어떻게 타냐, 그리고 지하철이 왜 힘드냐,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지하철 타고 갈 건데 진성이가 명동에서 딸기무치를 또 사다 달래요. 그래서 명동에 잠깐 들려서 사가지고 신용산 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출구별로 모든 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진 않거든요. 여기 엘리베이터 이용 안에 써있네. 총 8개의 출입구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딱 여기입니다. 7번, 7번. 저는 무조건 7번으로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내려가면은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우가나 님도 서로의 위치에서 내려가서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죠. 지하철 4호선 타는 곳 명동 가는 방면에서 만납시다. 시작. 오케이, 갑니다. 오, 네, 일로 내려와. 네. 저는 일단 내려가 볼게요. 출구가 멀진 않아요, 비교적. 자, 저기거든요, 저기. 지금 2분 정도 걸렸어요. 충무로는 근데 배리어 프린 잘 되어있네요. 지하 1층입니다. 와도 여기니까 지금 한 번, 두 번 가야 돼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 탑승합니다. 내려오는 데까지 네, 6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응원아, 자, 만났습니다. 자, 몇 분이에요? 지금 몇 분이에요? 2분 걸렸습니다. 지금 저는 엘리베이터를 두 번 탔어요. 저는 그냥 쭉 내려오니까 도착. 저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죠. 보고 싶어서. 오케이. 우린 이렇게 도착을 했고 이제 여기서 명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저기 그 장애인 구역 표시가 있어요. 휠체어 표시. 잠깐만, 여기가 다음 바로 우리 가도 되죠? 아, 바로 자,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승객께서는 태영역이나 청구역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리프트가 없다는 소리인 것 같거든? 어? 여기 지금 이거 뭐야? 엘리베이터 있는데? 인접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예전에 여기가 리프트였는데 이게 좀 바뀌었나 보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서 리프트를 뗐고 근데 대신에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일 때는 이용 못하나 봐요. 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성이 이거 꼭 먹고 싶대? 진짜 이게 좀 위험하다. 여기 봐봐. 위험해. 여기도 좀 위험하다. 야, 너 같으면은 집 가는 길에 명동역에 내려서 딸 김오찌 그거 먹고 신용상 가는 거 진짜 마음에 부담돼? 아니 나는 그냥 집에 가다가 명동역에서 명동여자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담되냐 지금? 갔다. 아이고. 씨. 오. 야, 이거 오늘 유독 힘드네. 지금 엘리베이터가 또 있는 출구로 나가야 되거든요. 항상 출구가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정해져 있다는 거. 나 형이랑 못 다니고 많이 아프지. 옥준아, 내가 봤을 땐 우리 회원형에서 뭐 떡볶이 이런 걸로 타협을 하자. 아, 좋아. 어? 그게 낫겠다. 너무 힘들다. 아니, 난 딸기모찌 이거 이제 아니야, 난. 오늘 별로 났어. 휠체어 탄 사람은 명동을 못 간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명동까지 걸어가? 샤. 오케이. 아, 여기구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오고 싶은 곳에 나온 느낌이 아니라, 딱 나왔는데, 아, 이 세계구나, 이 세상이구나, 이런 느낌? 그런 다음에 찾아야 돼, 내가 갈 곳을. 어, 진성아. 응. 우리 명동역에서 내리려고 했거든? 근데 내릴 수가 없어. 회원역에 있는 떡볶이로 퉁치자. 이게 이제 배고프다. 많이 걸었어. 배고프고 지친다. 아니, 진짜. 여기 그 칼국수, 시장 칼국수도 먹고 싶은데, 형,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나? 그럼 또 진성이 버리고 먹고 가자고? 얼굴도 좋고, 완전 저 외국인데, 유럽 계통인데, 얼굴이. 아니에요. 손에서 기다려 먹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딸 김오찌. 네. 아, 어차피 휠체어, 예, 괜찮. 타세요. 미안해 하실까봐. 어우, 겨우 찾았어. 힘들지? 진짜 체력 진짜 좋거든, 원래. 진짜로. 내가 약간 어벤져스 같은 스타일인데. 아. 와. 오. 진짜 이게 할 때마다 위험해. 여기서 너무 좀 답도 없어. 그냥 끼이는 거야. 이 구멍 있잖아. 구멍이 바퀴에 걸리는 순간 내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그게 위험한 거야. 근데 4호선 엘리베이터 어디인지 알아 너? 우리 사무실이랑 가장 가까운 출구. 에, 엘리베이터 있어? 어, 엘리베이터. 이쪽에 있는 거네. 그럼 가까운 쪽은 아니네. 5번으로 가야 돼. 그럼 가까운 쪽은 아니잖아. 어. 넌 여기라고 했잖아. 쏘리?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됐어. 죄송합니다. 기나긴 여정이 끝났다. 여러분, 제가 지금 충무로에서 삼각지역 온 거거든요? 보세요. 충무로에서 명동, 해연, 서울역, 십대입구, 삼각지 다섯 정거장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명동역 잠깐 들려서 딸 김오찌? 그거 살려고 왔다가 명동역 내리지 못해서 해연역 올라갔다가 다섯 정거장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다치기 전에 걸어다닐 때는 저도 평범하게 잘 이용할 수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지하철 약간 여정처럼 느껴져요. 아, 그래도 우리 진성이 주려고 회원역에서 만두는 샀으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겠습니다. 가자. 으아.